산이 깊네요. 어, 왜 산속을? 산으로 가세요? 뭐야? 뭐지? 뭐야? 어, 너무 무서워. 파묘예요? 이 야산인데요. 늦은 밤에. 뭐가 보여? 그 길이 없지, 산길이. 네, 맞습니다. 보이는 건 딱히 없습니다. 누가 실종됐나? 아, 실종. 예, 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험해? 여기 아예 길이 없어요. 밤에 혼자는 못 돌아다녔겠네. 그렇죠. 아, 무섭지, 밤에. 네, 아, 산 진짜 무서워요. 못 가, 못 가. 아니, 왜 여기 12시에 여기 왜 올라왔을까? 어, 난 못 가, 어? 12시에 세상에. 12시야. 뭔가 12시에 굳이 여기 올라왔을 이유가 이제. 이 밑쪽으로 또 사고사도 당할 수가 있어. 맞습니다. 이 밑으로 쭉 그냥 굴러 떨어지면 낭떨어지잖아. 맞습니다. 사고사도 당할 수도 있고. 진짜 감히 말씀드리자면 타살. 응? 타살이요? 혹은 타살? 아니면 글쎄 뭘까. 어, 너무 센데 이번 사건? 아, 뭐가 있어도 네. 단단히 있었던 것 같아. 야, 이번 의뢰 사건은 산에서 뭔가 찾아야 되나 봐. 뭐야, 산이면 뭐 판 붙은 거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뭘 찾아? 아, 난 못 올라가. 어, 저도 나 저도 난 라이트가 저 시간에 어떻게 올라가. 낮에도 혼자 못 올라가. 못 올라. 자, 며칠 전으로 가고요. 어, 의뢰인 같다, 그죠?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 사건 의뢰한테 들어갑니다. 아, 전화하셨던 분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앉으세요. 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탐정사무실 찾아오신 건지. 뭐, 아버지를 찾으신다고요? 네,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혼을 하셨고 그 이혼하는 과정이 이제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좀 많이 다투시고 싸우시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되실 텐데 같이 이제 모시고 사시는 그런 것부터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다 보니까 같이 사실 수 없는 상황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86년도경에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좀 안 좋아지셨고 선생님은 그럼 몇 년생이세요? 저는 83년생입니다. 예. 뭐 4살 때? 4살? 4살 때 이혼을 하셨고 사실 4살 때면은 거의 기억이 잘 안 나죠. 안 나죠. 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어. 엄마랑 같이 살았구나, 그죠? 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저를 보러 오셨었어요. 20, 30분 정도의 거리로 저를 항상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아버님 계시는 집에 이렇게 한두 번씩 하루 정도 이렇게 자고 항상 좋았던 추억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지? 아드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근거리에서 할 일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랬을 수도. 무슨 일이 또 생길까 봐 또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이 잠깐만. 있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난 아버지인데 무슨 일이 있길래?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택시를 타고 같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서울대공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제 기억에서는 아버님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가 아이한테 정말 잘해주셨네요. 예. 부모로서는 아이한테 예,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 그렇죠. 92, 3년도까지는 아버님이 저를 보러 오셨는데 어느 순간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일지는 모르겠지만 94년도경쯤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섭섭했겠는데요? 많이. 제가 어린 나이에 이해를 한 부분이 아버님이 뭐 일이 바쁘셔서 혹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셔서 재혼을 하셔서 이제 나를 안 보러 오시나 뭐 이런 생각. 잠깐만, 90년이면요. 그래도 지금 몇십 년 된 거예요. 네. 그렇죠. 30년 예. 넘었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아버지. 오,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러 올 정도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네. 정말 남달랐던 것 같은데 94년도에 갑자기 발길을 끊으셨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이혼 후에 꾸준히 아이를 만나러 오다가 갑자기 발길을 끊는 분들이 변호사님 혹시 계십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재혼? 생계? 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건 두 분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도 아이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면접 교섭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건 또 왜 그랬냐, 뭐 어쨌냐, 저쨌냐, 아이가 뭐 아유, 옷을 보면 왜 이런 걸 입혔냐 막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럼 이제 서로 감정이 그렇죠. 감정이 틀어져. 그냥 그럼 면접 교섭 하지 마. 혹은 아, 면접 교섭 안 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끊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도 못 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면 이제 끊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해줄 게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설사 양육비를 못 준다 하더라도 아이를 보고 만날 수 있는 건데 아, 차마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깝지만, 세 번째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을 때 여기에 네. 적응해야 된다.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가족 관계 연락을 잘 안 하는 새 가정에서 네. 반대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럴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어머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아빠 이제 안 와라는 식으로. 아빠 이제 안 와? 네, 그렇게. 이제 안 올 거다? 네. 아, 뭔가 아시나?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왜 그랬을까? 또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스스로 그냥 무의식 중에 지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뭐 사춘기도 겪고 뭐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대학교도 진학을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존재감이 이제 많이 무뎌졌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에서 이제 어머님 생각이 점차 많이 안 나다가 38에 늦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가 식구들은 이제 다 계시고 저는 어머니밖에 안 계신 아유, 딱해라.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다 보니까 결혼식도 아버지가 사실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아요. 네, 아버님이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찾으려고 아마 노력은 해보셨을 텐데 못 찾으셨나 보다. 2020년도에 결혼해서 이제 4년 됐습니다. 예. 와, 이제 아빠가 됐구나. 아빠가 되니 정작 더 생각이 나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저희 아기가 이제 4살이거든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딱 이때네. 너의 할아버지야라고 나에게를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랑 서울대공원을 자주 갑니다.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서울대공원에 가서 돗자리 펴놓고 도시락도 먹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아버님이랑 시간을 보냈던 그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요. 아버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고 싶다고 한 계기가 회사의 어떠한 서류 제출건으로 인해서 이제 재적 공분을 발급을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의 사망을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됐고요. 어? 돌아가셨어요? 잠깐만 재적 등본을 띄면 그 나와요 가족들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란 걸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2008년 이제 1월 1일 이전에는 이제 호적이라는 걸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적에 이제 어떤 가족이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입적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결혼해서 나가면 그런 걸 재적이라고 하거든요. 사망하거나 그런 이제 호적에서 빠지는 걸 재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재적 된 내용을 모아온 게 재적 부거든요. 재적 등본.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셨으니까 이제 그 재적 등본에 사망 관련 내용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사망 일시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죠. 네. 그럼 지금 자기가 우연히 그 재적 등본을 떼다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사망하신 사실을 이제 한참 있다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그러면서 거죠. 깜짝 놀랐겠죠. 네. 언제 사망하셨지 근데? 사실 저거 평상시 때 자주 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들었던 거냐? 예. 이거. 야, 갑자기 사망은 94년. 사망 연도가 그때 이미 94년도면 끊겼을 때네. 아버님이 저를 보러 오지 않으신 시점과 딱 시기가 어느 정도 맞물린 것 같아요. 사망일시가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유. 내가 보고 싶지만 아, 더 안타깝다. 못 보러 오셨구나라는 내가 조금 더 아버님을 빨리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좀만 더 컸더라면 어떻게 사망했는지도 지금 모르고. 예. 너무 젊으셨다. 연락이 끊긴 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끊긴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았었나? 아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머님한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고요.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지금 30년이 된 이 시점에서 기억이 안 난다. 더 물어보지 말아라. 엄마는 그러니까요. 말씀 안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락스터 부근 있잖아요. 94년도 5월 24일 사망 장소가 뭐 소재 약수터 부근. 이게 약수터 보면은 부근에서? 이게 사실 이 시간도 그렇고 밤에 밤 12시에요? 이 약수터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망 시간과 장소거든요. 이상한데? 잠깐만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는데 밤 12시에 산에 약수터에서 사망하셨다. 아 너무 이상 너무 이상한데요? 12시 시간이 너무 네. 90년대면 CCTV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이거. 보통은 네. 사망 장소가 네. 그 병원이나 그렇죠, 그렇죠. 집이거든요. 평범한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예, 평범하죠. 근데 저기 사인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안 나와죠. 안 나와죠. 제가 혹시 아버님 이제 변사체로 늦게 발견이 되시거나 추측을 했던 상황이어서 신고일이 6월 7일이네요. 94년 6월 7일.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좀 시간이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늦었지? 아버지를 찾아보시려고, 묘지를 찾아보시려고 어떤 노력 같은 거를 해보신 게 혹시 있으신지? 경찰서에 일단 그 지역이 사망 지역이다 보니까 경찰서에 찾아갔고 갔었어요? 예, 찾아갔었습니다. 예, 가서? 가서 문의를 했더니 예. 형사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사망 사건이라는 게 25년까지만 보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25년까지만? 예. 지금 그러면은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이제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의뢰인분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되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용기 내에서 한번 의뢰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야. 사망 원인을 이제 알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매장 장소, 그렇죠? 낙골당 뭐 낙골당이면 한소만 산소 그 위치. 혹시 아버지 사진이나 뭐 관련된 좀 자료 같은 거를 갖고 계신 게 전혀 없으시고. 이거 모래밭에서 바늘 찾게요 지금. 그럼 혹시 아버지 얼굴은 기억나세요? 점이 이제. 코 옆에 인중 쪽에 옆에 이제 있으셨던 것만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사진 한 장 없으면 정말 너무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찾아요? 혹시 최대한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제적 등본에 고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모님들의 연락처나 사는 주소를 안다면.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고모들이 또 어디 계신지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서류를 발급받은 그쪽 기관이나 아니면 구청 쪽에 직접 가서 알아봤는데 알아보셨구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매장 장소도 이제 아신단 말이죠. 주로 예전에 뭐 어디서 지내셨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님을 제가 만나러 가고 했을 때는 작은 고모시더라고요. 서울 쪽에 집이 좀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동 쪽에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에 차량이었고 아, 잘 사셨나 본데요? 부모님이 잘 사셨구나. 예. 둘째 고모. 택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서 택시 운전하셨어요? 뭐 영업용이었어요? 개인 택시 같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지금 이게 저도 사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단서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찾을 수 있으니. 아,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버님을 찾게 되면 아빠 너무 늦게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아빠를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 죄송합니다. 자, 잃어버린 30년 아빠와 아들의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찾으러 떠납니다. 야, 이거 찾으면 와, 여러분 이거 레전드입니다. 이거 찾으면 진짜 부자탄정단 인정해줘야 돼요.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사실 죄송한데 못 맞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아, 그런데도 한번 해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탐정이기 앞서 또 아버지도 또 제 아버지도 계셔요. 예. 86세 된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 아버지면서 또 아들이다 보니까. 네. 저번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네. 차마 외면을 못했습니다. 아, 예. 아, 그래도 정말 역대급으로 단서가 적은 이번 사건인데요. 광수대 출신 탐정에게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과연 부자 탐정단은 30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어 의뢰인분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세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사망 시간과 장소. 두 번째는 고모들에 대한 정보. 세 번째는 그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 자료가 부족하고 30년 전의 그 일이라 아주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했습니다. 저게 근래 일이라고 해도 힘든 건데. 하지만 중요한 단서는 항상 현장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장소에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가면서도 이게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 산은 그나마 변했을 확률이 많이 없잖아요. 형님, 94년도에 강력반에 계셨죠? 제가 추적 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형님. 내가 죽었다? 예. X 스토브군요. 맞습니다. X 스토브 어딘지 알아? 아세요, 형님? 어? 어? 엉침해. 엉침해? 아, 엉침해요? 어, 그럼 산 올라가는 길이야. 길 옆에 있어. 옆에요. 차가 다니는 길 옆에. 근데 30년 전이면 차가 많이 다니니까 아니야. 예. 특별히 안 가. 갈 데가 아니야. 그 밤에 사람이 다니는 건 좀 무섭다고 봐야지. 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누가 가겠죠. 그렇죠. 어? 형사분하고 통화하시는 거예요? 저희 선배님이신데요. 예. 그 전직 거기 관할을 관할하는 그 강력반 형사입니다. 아, 저 원래 알고 지내던 분이시죠? 예, 예, 전부터 알고 광수대 하셨습니까? 역시 야, 광수 출신이시니까. 예. 이런 게 또 인맥이 또 되는구나. 인맥. 진짜 고급 인맥이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인맥이 중요하죠 또. 예. 아,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뭘 빼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어떤데 혹시 알고 계시냐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예. 야, 역시 아, 대단하시네요 역시. 근데 왜 이 여기에 계셨냐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날 아버지가 왜 무슨 일로 사람이 없는 곳에. 하... 어색하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올라가셨다는 얘기야? 산이 깊네요. 하... 약수터가 더 남았어? 네, 지금 반 정도 남았습니다. 반 정도? 네. 어. 야, 이게 이렇게 험해? 옛날엔 더 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이제 이쪽 부근이 약수터로 나오긴 하거든요. 아, 여기가. 지금? 네. 개방 화장실. 아. 이쪽에 원래 그게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아, 약수터 없어졌구나. 없어졌어. 와. 현재는 흔적이 없어요, 지금. 밤에 혼자는 못 돌아다녔겠네. 그렇죠. 혼자 오셨던 게 맞을까? 아, 왠지 아니,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뭐가 보여? 아니요, 뭐 보이는 건 딱히 없습니다.
그 길이 없지, 산길이. 네. 여기 아예 길이 없어요. 근데 왜 약수터라는 게. 아니 왜 여기 12시에 여기 왜 올라왔을까? 뭔가 12시에 굳이 여기 올라왔을 이유가 이제 진짜 감히 말씀드리자면 타살.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밑쪽으로 또 사고사도 당할 수가 있어. 맞습니다. 밑으로 쭉 그냥 굴러떨어지면 낭떨어지잖아. 맞습니다. 사고사도 당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올라간 때가 네. 밤 한 8시경이었거든요. 아, 그 이른 저녁인데도. 이른 저녁에 사람도 없고 완전 지랄같이 그래, 아주. 해가 지면. 네, 그래서 뭐 인기척도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혼자서 모를 정도로. 혼자서는 무서워서라도 못 갈 것 네. 같아. 와, 정말 의문스럽다. 아주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증거라든가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 없죠. 가지 지금 상황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다 해보는 그쵸. 수밖에 없죠. 아, 지금은 뭐. 이게 아마 사회적인 문제는 안 됐어도 네. 가족들은 알았을 거야. 맞습니다. 가족들은 큰일이었을 거라고. 맞습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주 큰일이지.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버지라든지 네. 고모, 뭐 고모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알고 큰일이니까 집안에. 그렇죠. 집안에 이거보다 큰일이 어딨냐고. 당연하죠. 그 장소는 오랫동안 그런 장소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가족인 고모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제적 등본을 확인해보니 첫째 고모의 입적지가 X였고 혼인신고 역시 X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첫째 고모가 X에서 오랜 기간 살았을 거라 유추했습니다. 야, 근데 고모부들을 또 찾아야 되는데 이거 30년 전에 지금. 그리고 마침 제가 더 오랜 기간 경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자기가 와. 아버지가 진짜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폭 아니야. 아, 조폭이라니요. 아, 근데 옆에 저기 머리 도끼도 깎은 거 같잖아요, 지금. 아유, 그래가지고. 도끼로 막 머리 이렇게. 무섭긴 해, 무섭긴 해. 그러니까 이게 범인들이 봤을 땐 정말 공포의 대상이지. 네. 그렇지. 토박이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박이분들한테 전화를 걸어 첫째 고모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예, 형님은 X에서 거의 70년 사셨잖아요, 그죠? 제가 뭐 좀 한번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X동 X번지더라고요. 그 터에서 그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57년생입니다. 혹시 아세요, 형님? 전혀 이제 모르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접니다, 형님. 예, 아, 형님이세요? 아,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고모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가 좀 사람을 좀 찾고 있거든요. 예,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사람들한테 쭉 한번 돌려보세요. 터벽인가? 예, 이 사람이 터벽이 같기도 하고. 다 저기 뭐야, 경찰 선배들이에요? 예, 경찰 선배님들도 있고요. 진짜 많으시다. 그 지역에 그런 또 선배님들, 유지도. 초등학교 거기가 이제 예, 두 개밖에 예. 없었던 옛날에. 아, 그러면 뭐 다 예. 서로 거기에, 예. 근데 저 당시 때 마침 저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저쪽에 아직 남아있는 인맥들이 있다. 야, 이거 행운이다. 되게 공교롭네. 박민호 탐정님한테 온 건 운명이야. 지금 이 주소지가 현재 주소는 알 방법이 없지만 X번지로 주소지가 돼 있거든, 본적지가. 어? 여긴데? 바뀌었네? 그러게요. 주민센터 같은데요? 주민센터? 네. 어? 바뀌었어? 왜냐면 또 시간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진짜? 예, 네. 바뀔 만하죠. 네. 보시면은 주소도 맞거든요. 주소가 맞지? 네. 자, 첫 번째 고모님 집이었죠, 저게? 다시 X번지, 그지? 예. 본적지? 예. X번지. 야, 난감합니다. 어, 참 오랜만에 왔는데 다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 그러니까요. 기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바뀌었네. 아, 이게 오랜만에 왔다는 게 이제 박민호 탐정님께서 오늘 여기서 근무를 하셨다고. 예. 근데 실제로 예전에 근무하셨을 때보다 많이 바뀌었죠, 저기가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전원. 네.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첫째 고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 찾아가 봤지만
재개발로 인해 거주지는 물론 주변 상권까지 많이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남아있는 토박이분들을 찾아서 첫째 고모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 합니다. 사모님, 노인정이 이쪽에 있을까요? 노인정이? 아, 예. 저 경로당을 시니어 참... 클럽, 여기입니다. 시니어 여기 클럽이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그쵸, 게 맞네요. 그래도 오래된 일이 맞네. 혹시나 근데 계속 살고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예. 저희들은 탐정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고모를 좀 찾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요 주민 센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알아보실지. 고모가 57년생. 예. 라고. 여기 이 동네에서 얼마 정도 사셨어요? 저는 여기서 50년. 어우, 그러면 오래 사셨어요? 네, 다 50년이나. 한 분이라도 좀 나오면 좋은데요. 이름만 갖고 모르죠. 우리 이름만 가지고? 우리 나이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안 통하잖아요. 지금 딱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좀 얼굴 뭐 몽따주라도 하나 있으면 맞아, 예,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특이사항이라든지 예. 사진 하나 없이 이름만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이름만 가지고 어려워. 야, 근데 나는 진짜 많이 그 힘들고 아쉽네. 그니까요. 분명히 그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기대로 왔거든. 맞습니다, 누나. 그리고 저 동네가 그냥 개발만 안 됐으면. 네. 아, 사진이라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진이라도 한 장만 있었으면은 진짜. 그니까 사진 보여줬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한강에 뭐 김서방 찾기인데 서울에서 한 명만 나오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한 명. 무슨 전화죠? 전화가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아, 박사님. 예. 제가 뭐 좀 한번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고모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한번 도와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쭉 한번 돌려보세요. 부장들하고 아는 저 지인들한테 수소문 좀 해봤는데. 예, 수소문 마셨죠? 그, 아는 사람을 찾았어. 아, 그래요? 아, 그래, 찾았네요. 이게 되네. 야, 이게 진짜. 왜냐면 우리 저기 박민호 탐정님이 주변에 많이 좀 예, 수소문을 해놨기 때문에. 몇십 통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예. 자신이 100% 다니는데 이사 보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 거기서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아, 우연하게요? 그렇지.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통화하자고. 예, 형님. 준석아. 아, 잡았네요. 항상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다름이 아니라 조카가 지금 고모랑 고모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조카가 고모부? 네. 근데 고모랑 고모부가 여기 성당을 다닌다는 혹시 연락해서 이제 조카가 찾고 있다라고만 좀 조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가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직원분께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네요. 우리. 여기에 그적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아. 휴대번호는 없어요. 지금 제대로 다니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주소는 있고요. 주소는 있어요. 아, 주소는 있어요. 아, 주소 있대요. 한번 성당으로 전화를 주십사. 연락은 쉬울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드리라고. 네네.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올 것 같지? 네, 연락 올 것 같지? 네. 성당에서 적극적으로 네. 협조를 해주시니까 네. 잘 될 것 같아. 네. 오늘은 일단 네. 여기서 그냥 철수를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어? 아, 네. 자, 과연 연락이 올지 고모로부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분 고모분이라고 지금 연락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 어? 아버님 한 소만 보고 싶다고 한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어? 그 명함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조카분 전화번호를 알아내드릴까 이랬더니 그것도 싫으시대요. 만남 자체가 얘기하기가 싫다 이 얘기네요. 망설이시면 제가 조금 설득을 좀 해보시겠는데 망설임이 없으세요. 저희도 뭐 어떻게...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게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공업부가. 아, 이게 이제 그거.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 가정 내에서 어떤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의 어떤 그런 사인 사망 원인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은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완강하게 좀 거부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근데 이제 첫 번째 고모님이시고 예. 이제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남은 단서는 이제 두 번째 고모님밖에 예. 없네요. 그죠? 맞습니다. 아, 예. 첫째 고모와의 소통 실패 후 둘째 고모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고모네 집을 둘째 고모? 둘째 고모네 집을 저를 데리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차량이었고 쪽에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모가 최근까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의뢰인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처를 좀 탐문했던 거예요. 일단 지금 보니까 어디 그냥 가게가 오래됐다 싶으면 들어가서 다 물어보신 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진짜 맨땅에 헤딩이었죠? 예. 저기가 보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근처를 좀 뒤져서 네. 고모님이 어디 살고 있는지 주소를 알아냈어요. 오, 오 그래요? 저 금방 오래된 가게는 진짜 다 돌았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구나. 이 더운 날. 한 4, 50군데 정도? 네. 그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과정들이 많이 축소가 되는데. 맞아요. 진짜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네, 발품을 굉장히 팔았습니다. 네, 이럴 땐 좀 힘들죠, 많이. 많이 힘든데. 네. 자, 우리 부자 탐정단은 이제 둘째 고모를 찾으신 거죠? 예. 희망을 여기 걸어봐야겠다. 자, 둘째 고모님을 만날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희들 그 방송국에서 나온 그 탐정들이거든요. 네, 예, 예, 뭐요? 아니, 방송국에서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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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네. 예, 어떻게 되시죠? 혹시 아버님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분이고 예. 돌아가셨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조카분이 조카분의 아버지 산소만이라도 아니 관계없어요. 아닙니다. 씨 아시죠? 관계가 없다고 해요. 그이라고. 그러니까 저 그냥 가세요. 아니 돌아가신 분들이고 예, 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야 난감합니다 지금. 야, 이거 무슨 상황이지? 예. 예, 그냥 가셨으면 아니, 좋겠어요. 아 그런데 저기 아버님. 아니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 그 조카분 때문에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무슨 일들이 있으신가요? 무슨 곳이라도. 네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관계없네. 관계가 없다는데 왜 굳이 뭐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얘기만이라도. 얘기가 들을 얘기가 없다는데. 저희 그것만이라도. 야 이렇게 문이 닫혀버렸네요. 고모부가 아주 완강하시더라고요. 아마 첫째 고모님을 만났을
낳았다면 또 첫째 고모님도 아마 저렇게 완강하게 또 거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예. 아, 뭘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야, 지금 첫째 고모도 그러고 둘째 고모도 그러고 가족들이 대화 자체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슨 일일까?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버님. 아버님. 조금이라도 좀 대답을 좀 예.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어. 예. 명함 하나만. 아니 왜 다 노인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자체가 싫어요. 그럼 잠깐만 아버님이 부처님 사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기 명함 하나만 아버님 명함 하나만. 아, 꼬잖아서 죽겠다. 아니, 명함 놓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좀 뭔가 의뢰인의 그 좀 이야기를 좀 어떻게 보면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작은 고모님이랑 큰 고모님이랑 똑같은 어떤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러고 계속해서 뭔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연락 보고 연락을 주시겠지. 돌아가자. 근데 대부분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침착해지신 다음에 연락을 주실 때도 있고. 예상 못했던 반응이라 정말 많이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고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의뢰인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아, 우리 의뢰인 사연, 편지. 예. 하지만 끝내 둘째 고모의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성당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전달해달라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 전달하러 가셨다가 돌려받았어요. 안 받겠다고 그러시고 아예 받지도 않겠다. 첫째 고모 역시 저희와의 대화 자체를 거절했는데요. 30년이 지난 일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어서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단서를 토대로 하여 최대한 아버지의 산소 위치를 파악해보려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의 당시 거주지구를 중심으로 봉안시설 목록을 정리해 탐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버지 산소만이라도 찾아내자. 마지막 방법. 예, 안녕하세요. 거기 봉안당이죠? 네, 거기 봉안당 맞죠? 님이라고 혹시 거기 계십니까? 님이고요. 저희 쪽에는 기록이 전혀 없으세요. 아예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한 군데 다 지금 전화하는 네, 거죠? 다... 와 진짜 아날로그다.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혹시라도 아버님 성함이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진짜 발품 엄청 파는 거예요. 이분들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혹시 돌아가신 분 중에 여기 모셔놓나 해가지고 여기 모셔놓나 계신 분이라 네네 그거 예. 말씀입니다 님이고요 안 계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돌아가셨던 분 중에 아, 여기 지금 모셔져 있는지 아 55년 일생 저희 소목장은 아니시고 여기 모셔져 계신 분 55년생은 없으십니다 몇 군데 갔습니까 토탈? 30-40군데 엄청 돼요? 전화로 해가지고 네. 100군데 알아본 것만 100군데고 네, 다 뒤져봤습니다 100군데? 아, 여기 입구 있네요 어, 여기요? 네 어, 입구 여기네 경기도에요 이제 봉안당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여기서 그 화장도 하잖아요. 화장하잖아요. 화장하신 기록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9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하셨으면. 94년도에 오신 거 아, 계세요? 어! 오! 라고요? 차였어요? 어, 진짜? 네. 어, 진짜요? 맞아요, 아버지가? 예. 네. 어? 맞습니다. 자, 여러분. 100군데 연락을 했답니다. 공안당 100군데 연락을 하고 그중에 30, 40군데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냥 발품을 팔았는데 결국 이렇게 한 군데에서 아버님이 야, 나오네. 와, 이게 나옵니다. 와, 야. 진짜. 계셔요? 와, 생긴 어릴 씨가 맞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혹시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저 어디 계실까요? 어? 왜? 뭔데? 오, 분위기가 왜? 무거운데?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 사무실인데요? 예.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가 많이 좀 가라앉았는데 저 의뢰인 분이 오셨고 예. 어휴, 네,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앉으십시오. 많이 덥죠? 예. 예. 연락을 많이 뭐 기다렸었죠? 예. 예. 오늘 결과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고모님 두 분. 아버지에 관한 그 소식을 전해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어렵게 찾았어요. 그냥 솔직하게 딱 말씀드려서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래죠. 첫째 고모님은 제가 기억조차도 없고 뵌 적에 제 기억에는 없어요. 둘째 고모님은 제 기억에 있으신데 작은 고모님을 저희가 이제 만나 뵙게 됐었는데 작은 고모부죠?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관계없어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이제 관계없다. 저희도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제가 둘째 고모님이 저를 대해주셨을 때는 전혀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생각지를 않았어요. 의뢰인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예.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기억도 좋은 기억밖에는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호의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었는데 고모님들이 이러한 만남을 꺼려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봉안 시설 탐문을 해가지고 아버지 화장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쪽 3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듣는 아버지 소식이기 때문에 에. 감사합니다. 5월 24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5월 26일 날 그래서 화장을 했더라고요. 기록도 있고 확인을 직접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사망신고는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궁금해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늦게 하실 거예요. 사망신고 늦게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신고는 늦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화장 기록은 있는데 이 어디에다가 묻었는지 이거는
찾았어. 아, 이건 화장은 했지만 어디에 계신지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제 이걸 찾으면서 할아버지가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셨고 거기에서 뿌렸어. 산골이라고 그러거든. 할아버지도 뿌린 거로 봐서는 아마 아버님도 그 유택동산에 아마 산골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의 할아버지의 화장 기록까지 다 찾아보신 거죠? 다 찾아봤습니다. 아, 다 찾아봤는데 찾아보신 거예요. 바로 그 화장터에 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산골을 산골을 하고 그거를 봐서 이제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렇죠. 참 우리 의뢰인 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아쉽겠어요. 어디 계시기만 하면 본인이 이제 모셔서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예, 참 많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아들이랑 한번 예. 네, 나중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그 사인 사유 알고 싶으시다 그랬죠? 어 저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이거를? 사망 이 사유는 아버지가 그 왜요? 극단적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모님들이나 고모부님들, 어머니들이 아마 말씀을 우리 아드님한테 안 해준 거 아닌가. 방송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 아니시죠? 이게 팩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요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사고사로 생각을 했지. 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자주 매일 못 봤지만 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참 그 아버지가 연락이 끊긴 이유가 또 이런 또 일 때문에 이랬다는 걸 알면 의뢰인분도 참 가슴이 더 미어지죠. 그죠? 예. 많이 힘드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님을 아시는 분이 또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처를 또 주고 왔고 그랬거든요.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또 전화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희망을 갖고 그렇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너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힘내십시오.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뢰인분이 받으셨을 충격이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부디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